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. 네,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영어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약자는 원래 스펠링을 알아두면 약자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 화장실 입구에 붙어있는 WC는 Water Closet, 그리고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, DNA는 Deoxyribonucleic Acid, 석유 수출국 기구를 가리키는 OPEC는 오르가네이션, 그냥 약자 쓰세요. 저 영어의 약자예요. 그 한글로 써놨고만 그대로도. 세계보건기구의 말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혀가 점점 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지금 혀를 최대한 쭉 빼서 코끝에 닿게 해보십시오. 웃깁니다. 네.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얼굴의 주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눈가에 잔주름이 있는 분은 애교가 많고 명랑한 타입,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있는 분은 생각이 깊고 완고한 타입, 눈썹 사이 미간에 주름이 있는 분은 예민하고 섬세한 타입인데요. 이 눈꺼풀에 주름 잡힌 건 수술 좋아하는 타입이죠? 여러분, 에티켓이란 말은 모두 다 아실 텐데요.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기본 에티켓은 깨끗하게 잘 씻고 다니는 것입니다. 알았니? 네, 노출의 계절, 여름에보다 건강하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 선탠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시간과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집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선탠을 하면 좋겠어요. 인재인간이네. 자, 오늘 언저리 현장 루포 시간에는 변함없이 류담 기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류담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그 사건 발생 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별다른 진전 없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명문 A대 4학년 김모양의 실종 사건 취재해 오세요. 네.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